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2월 26일 오늘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크리스마스로 휴장이었고요. 전전일 해외시장 상황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13% 하락, 나스닥 0.08% 상승, 반도체 지수는 0.27% 상승했습니다. 자, 독일 0.13% 하락, 유로존 그리고 미국 비교적 조정권이었습니다. 자, 특별한 큰 이슈들은 없고요. 아시아권도 비교적 조정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상해 종합지수도 큰 폭 상승 이후에 낙폭 제법 있었고요. 말아 올리는 시도 나오고 있고, 니케이도 마이너스 0.20% 하락으로 조정 양상 보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 타결한 이후에 서명을 내년 초 1월 초에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중국어로 번역 중이다.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발표하고 있고요. 자, 홍콩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이른바 핵시트라 그러죠. 싱가포르로 이동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방위적으로 투자 강화되고 있는데요. 예금 부동산 할 거 없이 부동산 수천억짜리가 동이 날 정도로 싱가포르 쪽으로 자금 이탈 심해지고 있고, 이것은 추후에 홍콩이 중국으로 완전 넘어갈 때 그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면서 지금 현재 중국과 홍콩이 마찰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 미리미리 좀 피해 나가겠다, 그런 포석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연말 특히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면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군사적인 행동도 아마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고 하니까요, 이제 전반적인 경기 내지는 업종별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이 점점 수요가 좀 줄어들고, 산업이 침체로 접어들고 4차 산업 위주로 변화하는 모습들이 포착된다, 그런 뉴스들 전해지고 있네요. 자, 오늘은 내일이 배당락입니다. 그죠? 배당락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까지 주식을 그 기업 주식을 보유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배당 주는 부분에 대해서 차익만큼 좀 빠지는 배당락이 내일 이루어지는 날인데요. 더불어서 대주주 과세 부분도 맞물려 있으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도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약달러 기조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1150원 인근과 좀 큰 바운더리로 보면 1195원 정도에서 등락할 가능성 높은데요. 반등해도 1170원 여기 라인을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 박스권이라 할 수 있겠죠. 1150원과 1170원 사이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유로화도 약달러 기조에서 조금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일 위안화는 7위안 밑으로 살짝 내려간 거 봤습니다. 6.98인가 그렇더라고요. 자, 큰 무역 합의 안에는 위안화 절상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위안화 낮춰라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시장이 여러가지 연말 맞이해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하락하던 2018년부터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부터 하락하던 참으로 힘들게 만들었던, 그죠?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큰 경기 사이클을 봐도 그렇고요, 주가의 흐름을 봤어도 그렇고, 2년 이상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잘 없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 완전 전환했고요. 다만 강하게 급등 양상 보였던 코스피 조정권에 좀 들어왔습니다만, 저는 우량주로 만약에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다면요, 배당도 받으시고 올해 그냥 적절히 보유하면서 넘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꾸 다만이라는 이야기 좀 쓰는데요. 올 연말까지 강하게 랠리했던 부분 유지한 것이 내년 초반에, 그죠? 여러 가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슈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올지 여부, 그것을 내년 연초에 좀 체크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자면요, 코스피는 0.06% 상승 출발, 아니군요, 바뀌었습니다. 동시효과는 급변하니까요. 0.1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12% 출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변동성 상당히 지금 심한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연속적으로 스무스하게 조정, 횡보 조정 받던 부분 위로 상승 강하게 해줘야만 되는데, 전일 1.3% 가까이 강하게 밀렸으니까요, 오늘 추가 하락하기가 훨씬 좀 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코스닥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비중이 상당해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가 전전일,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고요, 급등 반등 나오던 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일 또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 좀더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수는 2167, 코스피는 여기 전고점 라인 여기를 잘 지지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자, 14일 하락했고 13일째 이제 상승했으니 날짜 어느 정도 매치돼 가고 있는 겁니다. 연말까지 정도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 일단 그렇게 큰 흐름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오늘로 이제 14일째 날짜 매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닥은 636, 여기 라인 반드시 좀 지지가 필요한데, 일단 하락 출발할 거 예상되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 보일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면요, 삼성전자는 좀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닥터케이가 말씀드렸어요, 매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내려왔어요. 하이닉스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힘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그에 비하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 출발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추가 조정 양상 보이고 있고요. 자, 저는 차익 실현했고 43,400원권 여기 전고점 돌파했던 그 위치까지 정도 내려온다면요, 다시 매수할 겁니다. 올해는 넘길 생각이에요.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재접근할 겁니다. 자, 그에 비하면 한국조선해양 일단 출발상 양호하고요. 자, 네이버도 전고점 돌파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들고 갑니다. 들고 갈 거고요. 카카오도 60일권 여기서 강한 반등세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 그래도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 14만원권만 지켜준다면 무리 없으니 적절히 포트폴리오 운용하다가 여기 밑으로 배당락 등으로 인해서 만약에 밀리면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성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들고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삼성전기는 매수 의견 이외에 양호하네요. 자, 호텔신라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JYP 별 무리 없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차피 여러분들 가져가시는 분들 가져가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뭔가 배당을 좀 많이 주니까요. 주식 배당 주니까 의견들이 배당 무조건 받는다. 그런 의견들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배당 받고 그다음 전략은 그 이후에 주가 추이 보면서 그렇게 또 하면 되겠습니다. 예영 반가. 자, 코스피 0.11% 하락 출발했고 코스닥은 0.27% 상승 출발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양대 메이저들 시장에서 좀 엇갈리는 양상이고요. 현재 매수매도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큰폭 매수 큰폭 하락은 없고 장 초반 지금 약간 눈치 보기 장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좀 중요한 라인인데 깼고 여기를 강하게 지금 이탈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일단. 그러나 예상하고 있는 권역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정 받을 때 됐다 그랬습니다. 조정 받고 있어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셈법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배당을 받아야 될 것인가? 내지는 만약에 대주주 요건에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미리 뭐 자문들도 좀 구해 놨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연말 기준이라 그럽니다. 오늘 뭐 기준 오늘 내가 파는 기준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제법 자금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들 계신 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 셈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핀츠님 반갑고요. 희망 반가. 자, 같이 큰 전광판 보면서 어느 섹터가 강한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 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섹터 뭐 그만큼만 해요. 석유화학 뭐 그만큼만 하고요. 자, 바이오가 일단 강세 출발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그리고 5G 휴대폰 부품 반도체 비교적 양호하네요. 일단 양호. 남북 경협도 비교적 양호. 자, 제가 판단하는 코스닥에서의 흐름은요, 퐁당퐁당입니다. 와우, 한국 화장품 15%. 뭔가 하면요, 지속성이 없다 이겁니다. 상승도 지속성이 좀 떨어지고요. 하락도 한 종목 크게, 한 섹터 크게 막 조지기보다는요, 이것은 공매도 내지는 단타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 좀 올라온다 싶으면요. 위에서 먼저 매도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좀 주춤하게 만들고 추가로 공매도 더 때려버리면 밑으로 2% 3% 하락하니까요. 매도세 같이 유발돼서 뭐 7%씩 빠지면 위에서 때리면서 여기 내려오면 그냥 뭐 자포 떼도 그냥 4, 5% 그냥 나온다 이겁니다. 차익이. 상하의 폭이 그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단타 전략 상당히 코스닥에서 많이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올라간다고 고점 부위에 덜러덩 잡으면 상당히 단기간에 흔들림 많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그래요. 지속성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강세 섹터인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에서 단타매매 잘 그 리듬에 잘 맞춰서요. 리듬을 쳐줘요. 김한선의 노래처럼 리듬에 잘 맞춰서 그걸 단타매매를 잘 한다면 모르겠으나 엇박을 타버리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사고 밑으로 빠지니까 손절해버리고 손절하고 나니까 올라오고 이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내지는 아 몰라 올라오겠지 하고 손절을 안 해버렸는데 그냥 추세 이탈하면서 촥 밀려버리면 상당히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자 현재 코스피는요 외국인 75억 매도고요. 기간은 142억 매수.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94억 매수, 코스닥 외국인이 94억 매수, 기간은 73억 매도입니다. 어떤 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의견 고점에서 잘 드렸고 조정 받고 있다 이러니까 점쟁이입니까? 뭐 이런 비꼬는 그죠? 댓글도 달아놨던데 뭐 틀렸습니까? 라고 되물어볼게요. 뭐 틀렸냐고요. 그죠? 틀렸습니까?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이 크게 안 틀리면 비꼬기보다는 좀 참고로 해봐야 되겠다. 내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닥터케이에 대해 잘 모른다 하면 그 사람 방송들을 한번 돌려보고 의견들이 좀 잘 맞았는지 참고할 만한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비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누가 뭐래 해도 조정권이에요. 조정권. 그죠? 그러면서 위험 고지해드리면서 위에서 사지 마라고 위험 고지해드리고 안 샀으면 이게 조정받는 거 그죠?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또 그죠? 이만큼 빠지는 거 고통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코스피가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폭이 크지 않은데 상당히 좀 흔들림이 있네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174억이다 100억이다 마이너스 이렇게 집계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일단 전일 저점을 깼으니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야간 선물도 0.13%로 상승 마감했었는데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은 플러스 0.08, 0.06% 상승 중이거든요. 자 시장은 혼조세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음봉으로 너무 크게 막 0.5% 이상 뭐 1%씩 막 마이너스 넣고 그런 상황만 안 넣으면 일단 다행입니다. 코스닥은 일단은 다행이에요. 일단은 여기 딱 수도하고 있으니 여기로 깨고 내려가는 게 지극히 정석적인 상황이거든요. 638 여기 깨고 내려가는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이제 오늘을 보유해야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껏 끌고 오다가 오늘 던지기도 좀 못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죠? 자,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좀 오늘 많이 상충하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전략은 홀딩하겠다. 큰 전략은 홀딩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부 플러스예요. 카카오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카카오. 자, 바이오가 초반 상승세 유지 못하고 약간 주춤거리고 있어요. 셀트리온 삼형제에 관심 가지자 그랬고, 셀트리온 삼형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고요. 나머지 코스닥 바이오 쪽은 마이너스 전환하고 있는 종목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저점 이탈 여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바이오 안심하기 이르다 그랬습니다. 안심하기 이르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가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거든요. 장 초반에 마이너스 35억 정도로 매도세 나오다가 지금 35억 규모로 다시 매수세 전환했고, 코스닥도 160억 규모로 매수 전환했습니다. 자, 선물은 외국인 지금 밑으로 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 먼저 매수할 거예요. 오늘 말고요. 삼성전자 먼저 조정 좀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매수할 겁니다. 지금 올해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삼성전자 여차하면 배당락 1 휘청하고 내려오면 우리도 이제 풀베팅이 돼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짜잘한 종목들 그냥 제껴버리고 삼성전자 들어갈 용의도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이 배당 받고 나면 배당락 때문에 빠지면 매도하고 나오면 이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은 좀 넘겨야 될것 같은 내년으로 좀 넘겨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조정받은 삼성전자 밑에서 반등 조짐 나오고, 그때 하이닉스는 조정받고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세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벌써 전략 제시한 대로 위에서 잘 끊어 먹었으니까, 차익 실현 잘 했으니까요. 차익 실현 이후에 밑에 있습니다. 다시 매수하겠다는 전략대로 지금 실행에 옮기려고 지금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전략을 그렇게 미리미리 수립해 놓고요, 나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된다고 그 전략을 시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도 접근하는 걸 자꾸 몸에 배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놓은 라인이 무너지면요, 손절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여러분들 아침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뭐라도 하나라도 배워가는 게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닥터케이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주식해 보신 분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20년 차 넘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이고도 여러분들의 쌍방향 원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요. 했다면 방송 시청했다면 방송 밑에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닥터케이도 더 가열차게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더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죠? 일방적으로 하는 거 별로 좋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미없어요. 무슨 재미 있습니까? 그렇게 녹화 뜨죠. 그죠? 그냥 이대로 녹화 뜨면 돼요. 좋은 차일 것 같으면. 그죠? 자, 황호림님은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이 포스피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외국인 입장에서도 크게 패대기 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무슨 상황이다? 자기들도 배당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실컷 사들어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배당의 규모보다 차익 실현 나오는 물량들에 의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볼때 그게 더 손해다 싶으면 차익 매도가 조금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죠? 실컷 여기서 끌어당겨 올라왔지 않습니까? 외국인 보이시죠? 실컷 사왔는데 여기서 푹 깬다? 아이고, 그럴 경우가, 그죠?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특별한 악재 없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들고 가야 배당 받는데, 그죠? Yo, Disco, good morning. 그렇게 해서, 닥터K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이야기하고 겹쳐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너무 크게 휘둘릴 필요도 없고 크게 휘둘릴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여러분들 다만 그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우량한 종목을 적절한 위치에서 잘 잡아서 끌고 가는 상황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내 종목이 밑으로 팍팍 까지고 있는데 들고 가라는 뜻은 아니다는 건잘 알고 계시겠죠? 저 1년 동안 저 스스로 돌려보니까 되돌이켜 보니까요. 저 스스로 쓰담쓰담 했습니다. 무료 방송으로 일관해 오다가 2월 달에 여러분들께 출사표 던지면서 유료 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그 낙폭 심한 장에서도 잘 회원분들하고 함께 해 왔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가열차게 모든 총력 다 쏟겠다. 그런 결심 한번더 했고요.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으쌰으쌰 옆에서 같이 응원해 주셔야 가능하고 닥터K는 저에게 베풀어 준 사랑에 꽃배기 따따블로 보답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연말이 다돼 가니까 그죠? 한 해에 대한 소회도 자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같고 덕담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연말에 이제 거래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거래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오늘, 내일, 월요일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시간들 좀 내셔서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뭐, 가족 간의 여행이나 이런 부분 잡혀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내년에 대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신 것 같으니까, 내년에 대한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고, 그 전략을 수립할 때 내가 주식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다 하시면 닥터K 방송을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아침에 방송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은 워낙 시간이 좀 길게 걸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시청을 그렇게 많이 돌려보기 안 한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제가 용인을 할게요. 그러나 반드시 하루에 시장 판단에 대해서 아침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면 그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빠르게 돌려보기를 이용하시더라도 한번 꼭 한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누르고 들어가서 기초 강의,
생초 탈출 팁, 그죠? 여기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마스터, 바이오 핫세븐 이런 종목,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한번 차근차근 시간 분배하셔가지고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쉽게 안 돼요. 쉽게 안 됩니다. 다만 내년도는 이전에 18년, 19년보다는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용이한 상황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락한 추세를 돌려냈으니까요. 자, 지금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고 자꾸 큰 전략 내지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죠. 왜? 크게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들고 갈 거기 때문에 급등락 나오는지 여부만 체크하고 있으면 되고요. 셀트리온 양호합니다. 18만 4천원 이탈하는지 여부 정도만 체크하시고 단기 고점이 19만원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호텔 신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여기서 집중되고 있는 거 파악됐거든요. 적당하니 차익 실현도 했으니까 그냥 들고 갑니다. 배당 받을 겁니다. JYP, No Problem, 그죠? 삼성전기 양호, 그죠? 카카오도 여기 60일 안 깨야 되는데 뭐 적절히 버티고 있는 상황. 네이버도 강하게 올라가고 차익 실현 물량 제법 넣는 듯 하나 아래꼬리 자꾸 달고 있어요. 아래꼬리 자꾸 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다? 누군가가 받쳐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No Problem. 자, 조선주는 그냥 슬슬 약간 등락 거듭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 현재 큰 수익은 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냥 들고 가볼 겁니다. 조선주가 약간 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 포인트 위에는 가 있으니까요. 그냥 적당히 들고 가볼 테고요. 자, 감사 댓글이 올라왔네요. 아마 실시간 방송 듣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의견에 대해서 아마 저한테 댓글로 질문 주셨는데 저는 댓글에서는 의견을 크게 드리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드리니까 생방송 확인하셔라. 그죠? 저 하나라도 놓치는 거 있으면 다시 일부러라도 방송 켜서 그것을 설명해드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전 그런 남자입니다. 자, 코스닥은 상승폭 확대합니다. 0.56% 상승. 외국인이 373억으로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양호. 자, 기관은 코스닥 52억 파는데 외국인이 훨씬 많이 사고 있으니까 양호고요.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마이너스 5억인데요. 기관이 517억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호예요. 오늘은 양쪽 메이저들이 한쪽씩 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하면 선물은 724계약으로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으나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로 전환했고요. 자, 힘을 보태주네요. 프로그램 매수세. 기계가 사준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닥터케이포트는 대형 우량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들 파는데 소외 안 돼요.
아, 코스피는 200억 매수, 코스닥 400억 매수 들어옵니다. 오타. 아, 진짜. 디귿하고 지읒하고 자꾸 오타가 많이 나와요. 아. 닥터킹 눈 되게 나빠요. 그래서 저기 타자 치는 좌판을 안 보고 글자를 보긴 하는데, 그죠? 헷갈려요, 조금.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닥터K가 눈 수술 세번한 사람이에요. 망막이 떨어져가지고요. 지금도 오른쪽 눈잘안 보여요. 거의 안 보입니다. 그죠? 상당히 고통 많이 받았었는데요. 왜 실명위기까지 갔으니까, 게다가 뭐, 탈이 한번 나니까 자꾸 이제 수술하게 돼가지고, 세번 정도의 눈 수술해 가지고 아주 자세히 보면 오른쪽 눈이 약간 처졌어요. 눈이 좀 이쁜 편인데 수술 자꾸 하니까 눈꺼풀이 처지더라고요. 다음 쌍꺼풀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누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참 많이 했고요. 꼼짝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망막이 떨어져서 별의별 걸다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가스 주입해서 가스 압력으로 망막을 붙이는 그 시술까지 했는데 그럼 누워서 꼼짝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아, 지 나오면서, 반백 지 나오면서요. 저보다 훨씬 연배 높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건강상의 고비도, 그죠? 눈 부분이 안 보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경험해보고, 제법 큰 그런 고비를, 인생의 고비를 몇번 넘기다 보니까, 지금 웬만한 흔들림에 잘 요동을 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고 참 여러 가지 소중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죠? 저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한번 여쭤봤거든요. 쉽게 말하면 황반 변성도 같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황반 변성은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시신경이 자꾸 눈 중심에 있는 신경 주위로 자꾸 훼손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눈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아주 안 좋은 상황 가면 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각오했어요. 한쪽 눈 실명된다. 그럼 그 이유를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까 싶어서 우스갯소리로 눈이 안 보이면 누가 옆에서 내 보조를 한번 해줄 사람 가족이면 가장 좋겠죠. 주식은 포기하면 안 되니까요. 그죠? 지금 상황은 어떤가? 아, 아빠면 예를 들면 딸이면 아빠 삼성전자는 한 10일째 올라가고, 아빠 이야기대로, 위에서, 고점에서 밀리고 있네요. 한 4일째 밀리는데, 지금 양봉 슬슬 쓰려고 하고 있고, 전고점 인근인 53,400원까지는 아직까지 안 왔으나, 양봉이 살짝 보이고 있어요. 니가 보기 어떨 것 같아? 조금 더 밀릴 것 같아. 오케이.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고,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진짜 강하네요. 밀릴 듯. 밀릴 듯 하면서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그러면 삼성전자가 먼저, 빠졌으니, 이거 나중에, 이거 반등할 때 먼저, 사놓는 계획을 잡고 하이닉스 두 번째 매수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도 해볼까? 그죠? 착잡한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오른쪽 눈 실명되면 왼쪽 눈 따라 실명됩니까? 딱 물어봤거든요. 둘다안 보이면 진짜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그렇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속으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황반 변성 오고는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 아니고 수술 후유증 때문에 오는 상황이니까 일반적인 상황하고 다르다. 그렇게 이제 뭐 위안하면서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눈 이야기까지도 했는데요. 그죠? 좀 시사하는 바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되게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손실이 많아서. 그죠? 아니면 매매 잘 하셔가지고 올해 이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나고 계신 분 계실 텐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저도 상당히 힘든 경우 경험했다고 뭐 방송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그렇게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도 망하기 전까지는 그죠?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잘 풀리고 있다고 제가 자신이 잘 이렇게 모든 일이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너무 자만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항상
언제 잘못될 수 있다 이런 경계심 좀 가지시기를 주제넘게 한할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힘들어서 그죠? 힘들어서 조금 고통에 있으신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제 원래 방송의 모토는 그죠? 내니 눈딱입니다. 옛날 방송 들어보면 내니 눈딱 I'm Dr. K야 이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눈물 닦아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무료 방송 시작해서 3년째 오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유료 회원들 모집하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모토는 그거예요. 그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좀 도움되고자 그죠? 무료로 회비가 월 50이면 규모가 자금 투자 규모가 크지 않으면 좀 부담스러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좀 도움되고자 방송에서 제법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호의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 매매나지 이렇게 빈정거리니까 그죠? 확 그냥 해버리려 하다가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고 해서 제가 조금 그죠?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었는데 꼬여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모든 게 꼬여 보이는 겁니다. 꼭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만 복을 짓는 자 복이 돌아와요. 그죠? 내 대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 후대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전 그걸 믿고 있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정말입니다. 전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 결론은 뭐 장황한 이야기 좀 했는데요. 힘든 상황에서도 화이팅 하시라. 그죠? 세용지마다 생각하시고 힘든 상황 내가 부족했다라고 너무 탓하지 마시고요. 18년, 19년에 수익 난 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18년, 19년은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손실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마시고요. 계획 세워서 공부 한번 차근차근 하시면서 내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양호.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자, 배당 좀 받아갈 모양입니다. 그죠? 참. 아이고. 이거 머리 내지는 수싸움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쉬워 보여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자꾸 건드리거든요. 누가? 큰 시스템이 사람의 심리를 건드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털어내려는 상황들도 빈번히 나오고 안심시켜놓고 확 죽여버리는 그런 페이크 상황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요 디스코 돈 있냐? 카카오 질러. 카카오 사 그냥 돈 있으면 한번 더 쳐지지. 배당 때문에 더사 14만원. 오케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카카오 사 들어가요. 상관없습니다. 분할 매수하십시오. 그 대신에 아주 강세는 좀 무너졌는데 여기 쳐져도 반등 나와. 그럼 여기 샀고 여기 샀으면 14만 4천원권 정도 단가 될 거거든. 반등 나오면 소폭 플러스는 무조건 나와. 거의 여기 밑에 대박 깬다고 그럴 가능성 많이 떨어질 걸 많이 떨어질 걸 삼성전기 사 했는데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11만 7천원에 사 올라갑니다. 예야. 전반적으로 다 반등하고 있어요. 셀트리온은 좀 부담스러워. 좀 부담스럽고. 근데 셀트리온이 여기 딱 받쳐있거든.
좀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분할 매수한다면 이것도 뭐사 들어갈, 아, 참, 말을 쉽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아주 정석적으로 잘안 움직여. 여기 틀어막혀 있잖아? 이거 무시하고 막 뚫고 올라가고 그래, 이렇게. 그러고 안심할 수 있는 여기 지지권에서 매수하면 이거 보통 올라가는데 그대로 깨버려. 그것도 살짝 깨는 것도 아니고, 리바운드 한번 추지 않고 그냥 깨버리고, 이런 페이크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분할한다면 크게 나쁘지 않아. 분할한다면 크게 나쁘지 않고, 배당도 주잖아.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나쁘진 않습니다. 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분할로 한다면 접근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여기 18만 2천원을 깨고 내려가면 물량 축소한다는 의지가 강하게 있어야 돼요. 자,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볼게요. 자, 네이버도 여기 안 빼고, 아, 안 빠지고, 20일 잘 지지하면서 받치고 있습니다. 받치고 있어요. 기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아, 외국인 약간 매도세. No problem. 카카오 외국계 좀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 모를까요? 여기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 모를까요?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컨트롤하고 있는 주포가. 양봉으로 박아버려야 돼요. 양봉으로 박아버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강하게 올라오면, 강하게 올라오면 양호입니다. 요, 디스코. 돈 분산하지 말고, 카카오 들어가. 요, 카카오 들어가고, 한 방에 다 지르지 말고, 밀리면 추가. 의견, 선택은 본인 목. 자, 대우조선해양. 아, 대우조선해양 아닙니다. 한국조선해양. 외국계 살짝 들어오고 있고, 기관 외국인 최근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슬슬슬슬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에, 큰 추세, 하락하는 추세 돌려냈으니까, 이제 초입이거든요. 좀 주춤해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호텔 신라도 보면 제법 많이 쌍끌이 들어왔거든요. 여기 이제 좀 막혀 있다는 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로 한번 치우고 하면 되는데, 조금 뭐 주춤주춤하고 있으나 큰 맥락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절반은 차익 실현했고, 절반은 이제 뭐 플러스 약간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하락 추세 돌려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시진핑 주석 내년에 방한한다,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왕이 외교부장 한국 방한해서, 그죠? 한중 관계 예전으로 돌리자. 그렇다면 화장품 면세점, 그죠? 호텔 이런 쪽에 외국인 관광객들 들어온다면 앞으로 좀 좋아지면 좋아지지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 안목으로 가져갈 만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JYP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중이고요. 절반 차익 실현했고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죠? 네이버에 꼽자마자 올라가가지고 좋다고 예의야 했고요, 그죠? 기관에 싹쓸이 들어온 거 보십시오. No problem. 우리나라 연예, 그죠? 기획사 큰 축이에요. JYP, 그죠? 연말에 또 콘서트 하고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죠? 유튜브라든지 OTT에 영상 제공 많이 할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죠? 그러면 수익성 확대되면 되지 악화 안될 겁니다. 그죠? 예전에 YG를 되게 좋아했는데 하는 행위를 보니까 YG는 완전 접었고요. YG는 망했어요, 거의. 그죠? 이 민심이 돌아서면요, 그만큼 안 좋은 게 없습니다. 그거 돌려세우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는 그런 거몇번 느껴봤거든요.
마음을 돌려 세우기가 진짜 힘듭니다. 마음을 얻기도 어려운데 되돌려 세우기가 더 힘들어요. 그죠? 최고의 기획사다 생각했는데 완전 우롱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부모가 제가 딸이 그죠? YG 갖게 하면 저 말릴게요. 그죠? 말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마약 구설수에다가 뭐 성접대 구설수에다가 온갖 안 좋은 것만 다 넣었는데 그죠? 별로입니다. 그러면 SM도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배당해라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런 이슈가 있는 반면에 GIP는 구설수가 그래도 가장 작아요. 그죠? 와우, 하이닉스 봐봐. 야, 진짜 강하네. 1%또 상승이야. 저는 분명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하이닉스에 여기서 풀빵 동의되면 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했고요. 그분이 어디서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여기서 공식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빠이빠이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자, 셀트리온도 양호한 상황. 근데 아까 뉘앙스 대충 들었죠? 안 좋은 것 같으면 난리 치지 않습니까? 난리 안 친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거기까지만. 할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잖아. 그래. 그러니까 뭐. 자, 네이버 플러스 전환 직전 시장 양호입니다. 일단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동반되면서 양대 시장 다 올라가고 있어요. 선물로는 약간 틀어 막아놨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974억 4계약 매도 때리면서 너무 급등하지 않게 살짝 틀어 막아놨고요. 그 말은 자 선물 매수 들어오는 거 차근차근 올라올 때마다 차근차근 던져주고 있다 이겁니다. 강하게 매도하지 않고 무슨 말이냐? 외국인 선물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죠? 약간 잘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다? 올라오는데 선물 사주고 있잖아. 기관하고 개인이? 살짝 그냥 대주는 정도다. 강하게 매도 때려버리면 밑으로 확 처지고요.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어도 그냥 슬쩍슬쩍 대주고 있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7번 눌러 예이야. 이런 거 상당히 고급이에요. 고급입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런 지금 추이를 보고 있지 않는다면 외국인 선물 매도세 나오네. 아이 더안 올라가려나? 잘못된 오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당일 추이 이렇게 열어놓고 봐야 돼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자. 코스피도 이렇게 열어놓고 중간중간 봐야 돼요. 여러분들, HTS에서도 보면 있어요. 당일 추이 찾아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어떤가 봐야 돼요. 기관이 끝내주게 끌어당기고 있네. 845억 사주면서 외국인도 장 초반에 약간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전환했네. 양호. 코스닥 외국인이 620억 사고 있네. 기관도 약간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전환했네. 양호. 이렇게 딱 판단해야 돼요. 이거. 그죠? 호림님, You're welcome. It's my pleasure.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영어 공부 좀 하고 있는데, 그죠? 좋아요 눌렀습니까? 그러면요. 구독 누르시고 같이 아침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안 되시면 녹방이라도 돌려보시면 반드시 도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오늘 시간 되게 빨리 갔네. 저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야, 삼성전자도 살짝 반등한다. 혁오, 우리 대표 선수가 샀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대표 선수로 인정한 사람이 있는데 비슷하게 자꾸 제 생각하고 비슷하게 먼저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일부 물량 끝까지 들고 있다 그랬거든. 이거를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려도 되는 것 같은데. 빈츠님, 확인하십시오. 샀어요. 이미 이러면 대박입니다. 배당 받아 봅시다. 배당 받아 보자고요. 3전 일부 매수 가능합니다. 쳐져도 더살 거예요. 쳐질 수 있다는 거 인정하고 가야 돼요. 왜? 먼저 조정 좀 받았으니. 그죠? 오늘 배당 받으려고 기관 외국인이 좀더 매수 조정 받았으니까 좀 끌어당기면 배당도 받고 단기 수익도 나는 겁니다. 매수 하실 분 매수하세요. 그리고 밀려도 매수한다 했습니다. 5만 3천 원권까지 밀려도 추가 매수합니다. 요 디스코 가지고 있냐? 위에 실어버려. 좀더 배당 받아. 쳐져도 더 산다 그랬습니다. 하이닉스에 비하면 그죠? 삼성전자 먼저 조정 받았어요. 슬슬 양봉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완벽한 타이밍 여기인데 여기까지 기다리다가 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매수세 들어갑니다. 매수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매수. 야, 디스코 참. 너무 열심히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찍었어. 응? 미친 듯이 방송 참여해봐. 실력이 주는지, 실력이 느는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 방송 집중적으로 들은 지 벌써 한 달도 넘은 것 같은데, 예전보다 나아지면 나아졌다. 진짜. 여기 지지저항,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 지금 이거. 아, 이거 돌파했던 고점 부위, 돌파했던 고점 부위로 적당히 눌리니까 매수 시작하구나. 더 쳐져도 매수한다? 왜? 여기 장을 돌파했으니까, 여기 지지될 가능성 높으니까, 닥터K는 중요 지지 라인에 이렇게 노란 동그라미 많이 쳐놓던데 20일도 올라오네? 아유, 그러면 한번 사주고 여기 한번더 사주면 단가 조금 조정되고 올라가면 먹을 확률 높겠네. 그런 생각 들잖아, 슬슬. 그지? 카카오 사한 이후에 올라간다. 사한 이후에 올라간다고 딱 적어놨어, 형이. 14만 7천 원에. 몰래 사고 있다. 형이 잘 챙겨줄 테니까 농담 아니고 내년에 할 만해. 그러니까 희망이 오케이. 내년에 할 만하니까 자금 얼마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확대해서 팀원으로 합류해. 응? 정말이야, 정말. 투자해, 투자. 응? 투자 없이 되는 거 있을 것 같아? 투자해라고. 꽁으로는 안 먹을 테니까. 얘 하나 들어보자. 삼성전자 디스코 여기 인근에서 어디서 팔았지? 아, 형이 여기서 팔아라 할때 팔았으면 벌써 이 차익이 얼마야? 그리고 여기서 들렁 샀잖아. 사기 가만 내버려 둘것 같아? 팔아라고 난리 치고 있는데 어떻게 사? 그리고 다시 사면 이 차익은 또 어떡하냐고. 이득이라니까? 믿고. 선택해. 자유지만. 믿고 선택하라고. 응. 눈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눈으로. 방송에서도 뭐살수 있겠지만, 하루 종일 변동이 극심한데, 중간에 중요한 판단 한번 잘못하면, 회비보다 매꼽절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공이. 한번 고려해 주십사.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카카오 14만 6천 추매하고 셀트 18만 6,500원 잡았다. 셀트 올라간다잉? 할수 있다 그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난리 친거 아니죠, 분명히. 그죠? 세게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할수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왜 세게 이야기 안 한다? 눈앞에 장이 보이니까 세게는 이야기 안 해도, 그죠? 이거 툭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제법 있어요. 워낙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죠? 사자마자 둘다 풀었으네, 희망이. 자, 삼전도, 삼성전자도 공식, 제시했으니까 올려놓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하고요. 미국 선물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죠? 같이 올라갑니다. 이거 똑같이 움직여요. 여기서부터 올라왔죠? 일단 캡처 한번 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했습니다. 그죠? 미국 상승하고 있으니까 노 프라브럼이고 선물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도 선물 올라간 거 봤죠? 똑같이 반등합니다. 그죠? 거의 요즘에는 장중에 미국 선물 그대로 커플링 상황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 잘 참고하시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선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물은 매수, 선물은 그냥 살살 대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오케이. 자, 그런 상황이니까요. 오늘 배당을 받기 위한 기관 외국인이 적당히 매도 강하게 나오지 않고 삼성전자도 반등시키면서 좀더 배당 받아보려나 조짐 보이니까 과감하게 매수 기다렸으니까 4, 5일 조정받은 거다 패스하고 기다리고 다시 재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셀트리온도 가볍게 들어가는 거 가능하다 했고 올라가고 있고 다른 포트폴리오 뭐 적당하니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카카오도 올라가고 있고.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체크하시고요. 중국 큰 흔들림 없으면 웬만하면 적당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았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종 모양 모든 알림 딸랑딸랑 수신 설정해 놓으십시오. 야간에 수시로 방송 많이 하니깐요.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요.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